오늘 우리 원장님 특강 2회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델링 모발은 염색 모발에다가 또 윗부분에는 이렇게 극손상 모예요. 그러니까 염색 모발이면서 모발이 예, 또 하이라이트도 넣고 이래서 약간 조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라인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연화 시작하겠습니다. 2회차 특강입니다. 지금 2차 등장점을 마치고 있습니다. 2차 환원제를 도포하고 있는데 약간 덜된것 같아서 지금 C3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재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한번 앞전에 있던 펌제를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자, 살짝 걷어내 주세요. 네,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C3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도포한 것을 믹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머릿결이 좋아지고 있어요.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좀 탄력 있게 생겨서 탄력 있게 형성이 되는 것 아, 같습니다. 탄력 있게 네, 모발이 윤기도 돌고. 윤기도 돌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술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각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드러워졌고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빗질을 곱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예,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지를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측 파트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네,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하죠? 지금 2회차 특강인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끄트미 다 들어가면 5초 쉬어주시고, 그다음에 빼시고 수분이 건조되도록 피카의 롱 길이를 복리 길이를 넓혀서 그다음에 건조가 됐으면 공회전 하시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파트 또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예,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첫 뜸은 없어요. 대신에 천천히 예, 건조되면서 네, 와인딩을 하시면 네, 지금처럼 네,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끝뜸을 들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제 완전히 펼쳐주시고, 네, 회전하면서 펼쳐주시면 되겠죠.
하시고 있었다가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네, 한 내리입니다.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올리시면 조금 기다리셨다 건조하면 그 위로 이제 머리카락이 톡톡 튀어 올라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지금 2회차 특강 받고 계신데 굉장히 잘해요. 입순 원장님.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에서 4개, 백파트에 4개, 8개, 9개, 10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객님 그 커트하러 오셨어요.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뿌리가 살면 이 커트가 결도 예뻐지고 뿌리가 살면서 커트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중년들 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예,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예,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피카에 우리 예,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레틴 A를 넣느냐 하면 CA가 들어가는 모발 속에 들어가는 큐티클층을 안정적으로 해서 환원제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처리용으로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CA는 피카의 뿌리펌 전용 펌제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커트 치시면서 뿌리까지 살리신다면 수리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샵에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도포해 주세요. 자, CA입니다. 위에서 각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살짝 아이롱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피카는 더블러 뿌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확실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고객님 오셨는데 붕 살아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자, 이렇게 하니까 더블로 뿌리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커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 뿌리가 살아서 볼륨이 살면 결도 예뻐지면서 커트가 자동으로 예뻐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머만들은 커트하면서 뿌리 펌을 많이 해요. 직뿌리예요. 그러니까 연화펌은 아니죠. 열펌이기 때문에 직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2번,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시나요? 더블로 뿌리가 살아있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겠습니다.